완도 사는 김성태 씨가 새 남매를 대동하고 광주 행차에 나섰다. 바로 헌혈의 집을 찾은 것인데 보름마다 한 번씩, 오늘이 벌써 헌혈 246번째다. 완도에서 광주까지 3시간. 그 먼 길을 아이들까지 대동하는 건 나눔은 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참관학습시키고 아빠는 생명을 나누는 일을 반복하는데 나눔의 시작은 동생의 죽음 때문이었다 한다. 그때는 너무 가난했고요. 시골 살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이제 아파서 치료도 못 받고 죽었으니까 그때 제가 그랬죠. 중학교 가려면 그때는 뭐 책가방도 사고 교복도 맞춰야 되고 또 시골이라 자전거도 사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학교를 좀 늦게 다녔으면, 그때 1년만 안 다녔으면 그 돈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좀 커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요, 많이.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게 됐죠. 피와 땀을, 시간과 마음을, 가진 것 모두를 나누는 남자, 김성태 씨다. 완도항에 배가 들어올 시간이면 어김없이 노란 통을 들고 뛰어오는 사람, 김성태 씨. 경매는 7시부터, 그러니 6시 반부터는 그도 작업 준비를 마쳐야 한다. 말쑥한 양복의 건설회사 직원이 허름한 바지에 목장갑을 끼고 상시대기에 들어가는 건 바로 이 만선의 배들을 뒤치닥거리게 해주기 위해서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어느 곳이건 힘쓰고 땀 흘려야 하는 곳이라면 일손을 보태는 것이다. 나오신 지 지금 얼마 되셨어요? 여기 완도 내려와서 시작했으니까 한 2년 됐죠. 처음에는 이제 완도 처음 와가지고 업판장 구경하러 왔는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부부끼리 와가지고 고기 잡고 밤새도록 힘들어하시고 업판장하고 배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많이 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끼리 도와드린 것이 그때부터 인연이 돼갖고 맨날 도와주게 됐죠. 그리고 이제 폭우에도 젊은 사람은 떠나고 늙어가는 부부만 닿는다. 이럴 때 성태 씨는 천군 만마인 셈이다. 손에 꼽히는 화로 시장답게 항구엔 묵직한 고기들이 배마다 넘치는데 그때마다 제 것처럼 살뜰하게 뒤를 봐주는 성태 씨. 도움이 좀 됩니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신중히 바다에 작업해 왔는데 바다에서 도와주는 힘이 엄청 되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분이 도와주신 지 좀 됐습니까? 몇 년 됐죠? 2년? 3년. 어느 때가 가장 고마우세요? 공 좀 많이 잡아 와가지고 예 둘이 하기 좀 힘들 때 옆에 도와주면 훨씬 좋죠. 고향이 장흥 회진 바다라 험한 뱃일도 척척이다. 성실하고 일도 잘하니 지금이야 꺼리낌 없는 항구 식구가 됐지만 처음엔 일자리 뺏는다며 오해도 많이 받았다. 처음에 막 와서 일 도와줄 때는 뭐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해했죠. 어떻게 오해하셨어요? 거기 막 두라고 무조건 두라는 게 아니라 막 도와주고 해도 다른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거기 가지고 오니까 안 좋죠 우리도. 그런데 그걸 알고 이제 주는 거지. 동정심이 서로 다 상고상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 주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주인만큼 유명한 노란통. 하지만 전면에 나서는 법이 없이 그저 기다리는 게 일이다. 대신 부르면 쏜살같이 뛰어가는데 고기 푸는 작업이 다 끝나면 성태 씨의 일이 시작된다. 배마다 팔지 못하는 고기들을 성태 씨에게 주는 것인데
공짜로 고기를 퍼주고 대신 처진 고기를 받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도 마음이 안 통하면 안 되는 법. 모두 성태 씨 일에 공감하신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래갖고 이제 다 갖다 줘 이제. 아이 그런 사람 못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게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없어봐라. 오늘도 성태 씨는 양손 가득 마음을 담아온다. 고기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더위에 고기가 상할까 마음이 급하다. 아무리 급해도 대강대강 보이는 곳만 들리는 것은 아니다. 차가 닿지 않은 맨 끝까지. 골목 구석구석을 잊지 않는 성태 씨. 없는 사람들에겐 이 작은 정성도 든든한 한 끼가 될 것이다. 그래도 봉사 가는 길인데 그저 마실 나온 듯하다. 워낙 자주 오는 곳이라 할머니도 성태 씨가 익숙하시다. 예, 뭐 숭어를 도와서 일하고 갔어. 어디가 매생이가 있다 요새? 여기요? 예. 계세요? 어디 매생이 갔어요? 곧장 돌아오는 성태 씨, 혹시 부담을 가지실까 싶어서다. 가가호호 방문이 끝나면 시설로 향하는 성태 씨. 오늘은 전해줄 고기도 꽤 돼 성태 씨도 힘이 난다. 네, 망남이요. 네, 망남이. 네, 맨날 온 사람. 맨날 온 사람.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얼굴을 알면 족하단다. 이렇게 말 갖다 줘. 평강의 집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 마음이 더 쓰여 무엇이든 넉넉하게 챙긴 것이다. 와, 막 그냥 된장하고 살짝 해도 마른 거 해도 맛있대요. 국기래더라. 와, 얼마나 맛있다고요? 된장고. 네. 어르신들도 반가워들 하시는데 내친 김에 조리법까지 알려주는 성태 씨. 먹는데요. 모가리만 툭 잘라보고 섞은 거랑 꾸먹으면 얼마나 고소하다고. 아, 새끼라. 네. 하지만 이곳 역시 5분도 채 머물지 않는다. 안 온 듯 가고 싶었는데 총무를 만난 모양이다. 네, 고맙습니다. 겨울에는 고맙다는 말에 매일 오지 못해 더 미안하다며 손살을 치는 성태 씨. 어떠신 분이세요? 네, 평상시에 항상 소리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들킨 게 민망하다며 서둘러 떠나는 성태 씨.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성태 씨는 잘 드시면 그만이란다. 가장 좀 기분이 좀 흡족하실 때가 어느 때세요? 할머니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러면 기분이 참 좋죠. 아. 예. 그리고 뭐 어차피 사람은 죽을 줄 알면서 살잖아요. 예. 언니가 다 죽는데 아무리 나이 들었다고 해도 다 권리는 있는 거고 행복하게 살 그런 자격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없어가지고 저희 시설에 계시면 있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 보고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또 반가워라고 하고 또 가서 웃는 거 보면 기분 좋죠. 네. 성태 씨의 본업은 한 건설회사의 연수원 관리소장. 비서실 등 양복 입고 근무하던 성태 씨가 풀 베고 손님 안내하는 연수원직이가 된 건 2년 전 일이다. 180도 인생 역전이었지만 성태 씨는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제일 맞다며 만족해한다. 여기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이제 연수원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잔디도 깎고 꽃도 심고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요. 예. 그 연속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 직원들이라든가 손님들 오시면은 거의 다 뒷바라지도 하고 예뭐 예, 식당 예약부터 관광지 안내부터 다 도맡아서 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힘들지 않으세요? 재밌죠. 회사 뭐 직장 생활이니까 예. 힘들다 생각하면 끝이 없고요. 아주 즐겁게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 네 살씩 터올라는 새 아이는 그새 시골 녀석들이 됐다. 연수원 앞마당이 시끌시끌하다. 아이들이 새로운 놀잇감을 발견한 모양이다. 그 정체는 바로 장군이. 썰매개 장군이가 성태 씨 집에 온 것이다. 장군이의 합류로 성태 씨네 개는 모두 8마리로 늘어났다. 하지만 낯설었는지 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예지가 놀란다. 이럴 때 겁 없는 막내가 제격이다. 장군이 예뻐? 네, 근데 내 손이 그렇게 맛이. 누나 장군이가 이빨을 손에 먹으려 그래.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종종거렸을 성태 씨에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아이들과의 약속이 남은 것이다. 깨쓰기만 해달래요. 제가 알았습니다. 학원에 갔다 왔다가 괜찮지 있어봐. 막내 수빈이부터 새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게 성태 씨의 마지막 일과다. 두 줄짜리 일기 쓰는데도 엄마 아빠 다 대동해야 하는 아직은 어린 수빈이. 수빈이 일기의 주인공은 오늘 처음 집에 온 장군이다. 8월 10일 수요일 수림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눈썰매를 끄는 개가 있었다. 개 이름은 장군이다. 장군이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막내 일기 검사가 끝나갈수록 첫째 지수와 둘째 예지 마음은 더 급해진다. 이제 곧 둘의 숙제 검사가 시작될 터. 하필이면 유독 자신 없는 한문 숙제를 검사받는 날이다. 숙제 검사라고 해도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저 그날 분량을 아빠 앞에서 다시 쓰면 되는 일이다. 영영자를 왜 서로 뛰냐? 좀 붙여야지. 그게 잘 안 돼. 영어 싸우냐 지금? 영어 싸워. 분명히 다 외웠는데 아빠 앞에서 통 잊어버린다. 대학 볕에서 피곤도 했으련만 대충 넘기는 법이 없다. 배수도 틀린 것 같은데? 예? 순서 틀린 것 같은데? 맞는 거야. 글씨 날라간다 날라가. 급하게 쓰니까 한글이고 한문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한문은 하나를 끄고 하나를 짝가라고 버려버리면 그 글씨가 아니요. 못 알아봐. 한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가보. 예. 그 지적들이 다 옳으니 아버지 앞에서는 매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너 거북이티 한번 써봐 이따가. 먹음 아 맞아 뭐 생각났어? 이웃에겐 퍼주지만 아이들에겐 원칙주의자인 성태 씨. 하지만 그만큼 사랑을 주니 괜찮단다. 6살 막내의 제일 친한 친구도 성태 씨다. 아빠는 물어보니까 거기서 말이나 이야. 신고 신고. 병아리. 병아리. 해봐. 아 엄마는 마술이 병아리를 해. 이야.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바로 심판으로 변하는 성태 씨. 수빈이가 또 반말을 해댄 모양이다. 아빠야. 둘. 또 누가 까불하겠어? 왜 까불? 내가 손님은 까불하겠어? 까불 말하겠어요? 왜 엄마한테 아까 반말하고 막 꽉 반말하고 그러냐? 몇 살이요? 손대. 몇 대? 손대. 울면. 울면 또 6대야. 까불지 마. 엄하게 한 만큼 세상 귀하고 무서운 줄 알고 배운다는 게 성태 씨의 지론이다. 내 자식도 귀하지만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형편이 어려운 두 아이를 찾아 후원을 한 것도 벌써 3년째다.
낮은 곳을 보다 보니 아픈 사람도 보였다. 신장을 기증하고 2002년에는 간도 나눠졌다. 헌혈하는 것은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생활이 됐다. 맨날 교수님 전화하고 진짜. 나누는 일은 성태 씨를 늦가기 대학생으로 변모시켰다. 그는 올 초부터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강의도 봉사 안 해더라고요. 아. 네. 1학기만 하는데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냥 내가 봉사하니까 사회복지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는 너무 배울 게 많아서 사회복지 역할을 잘 선택했구나.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만학도에겐 장벽이 많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등록금. 빠듯한 살림에 대학 공부는 애시당초 무리였다. 지금 8월 5일까지 내야 되는데 예. 못 냈어요. 만약 카드로 이제 12개월 할부하든지 예약해가고 안 돼. 계속 다녀야 돼. 지난 밤 등록금 걱정이 한짐이었지만 뭐든 하루 이상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바로 성태 씨다. 고민은 고민일 뿐 어김없이 하루를 동네 쓸기로 시작하는 성태 씨. 무슨 일이든 간절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해결책이 생길 것이라 믿는 까닭이다. 배가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아침 운동을 나가는 성태 씨. 워낙 체격이 좋았지만 체육관에서 본격적으로 몸을 만든 건 10여 년 전 한쪽 신장을 기증한 후부터다. 뭐든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다 보니 운동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죽을뚱살뚱 운동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네. 신장이나 간 기증하고 또 이렇게 헌혈을 한 달에 두 번씩 해도 이렇게 힘든 운동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건강해야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기쁜 일도 생겼다. 신발과 옷가지들을 얻게 된 것이다. 성태 씨의 봉사활동이 알려지면서 헬스클럽에서 먼저 버려진 신발과 운동복 기증을 제안했다. 잘 쓰겠습니다. 안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딴 데로 이제 뭐 이사가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뭐 우리 성태 씨가 좋은 일 하니까 아유 다 도와주시니까 자꾸 저러 좋은 일 해서 고맙고 아이고 아이고 도와주시니까 하죠. 제가 뭐 천단한 거 보이죠. 고맙습니다. 예, 잘 쓰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갖고 어떻게 하세요? 집에 가서 짝 맞춰서요. 이제 빨립니다. 빨아가지고 가오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신발이 상당히 그 새 건데요? 예, 처음에 운동 마음 먹고 사람들이 다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사거든요. 근데 이제 도중에 이사 가시고 뭐 이렇게 직장 때문에 옮겨가시기도 하고 또 포기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안 찾아간 게 많습니다. 체육관에. 그러면 이제 관장님 도와주셔가지고 주거든요. 하면 진짜 필요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찌든 때며 땀 냄새 지독해 어떻게 쓰나 싶지만 성태 씨에게는 하나같이 소중하다. 짝 안 맞은 것도 많죠. 또 못 쓰는 신발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잃어버린 짝을 맞추듯 도움이 필요한 곳과 이웃의 사랑을 짝 맞춘다. 버려진 신발도 어디선가는 꼭 필요한 것이 되리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성태 씨는 빨고 씻고 힘쓰는 일만 보탤 뿐이란다. 이렇게 몸 부지런히 움직이면 세상 구석구석 넉넉해질 것이란 걸 믿는단다. 성태 씨가 또 몸을 놀린다. 동네 소독을 하겠다고 나서는 참이다. 다 뭐 먹고 뭐 입고 자식들 배우고 입히느라고 유교 걷고 일제시대에 버리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부지런히 도와드려야죠. 자비로 약을 사서 넣고 잘 되는지 시험 가동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서야 마을로 내려가는 성태 씨. 읍사무소에서도 소독을 해주지만 집안 구석구석까지 소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성태 씨는 모기가 살만한 곳은 어디든 소독기를 들이대니 속이 다 시원해지단다. 장마가 끝나고 날이 더워지면서 모기가 극성이라 걱정이 한짐이었다. 네, 엄청 많아요. 그럼 오늘 소독 잘했네. 오늘 잘하지요. 잘한다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풀이 자라면 풀 베고 모기 나면 소독하고 마을 일 하는 것이 이젠 일상사가 됐지만 힘들지 않는 건 아니다. 그저 아무래도 약인게요. 오래 하다 보면 좀 아껴도 아프고 속이 메스껍죠.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렇게 막 힘든 일을 하시면서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을 주민들하고 적응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고요. 예, 마을에 노인분들이 많아서 요즘 시골을 다 그렇겠지만요. 보니까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냥 또 하면 마을 분들하고도 빨리 친해지고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그러면 좋죠. 요즘 그래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까? 그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뭐 마을에 상여도 메고 길가에 풀도 베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다 인심이 좋고 선해서 다 잘해주십니다. 뭐 부모님처럼 예. 예, 잘해주세요. 아주 막 동생아 조카야 그러고 좋죠 다들. 예, 마을 분들이 참 좋아요. 온 마을을 소독 연기로 채우다 보니 어느새 밤이다. 꼬박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동네 소독하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버티기도 힘든 일이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저 놀다 가는 것처럼 아이들의 배웅을 받으며 소독을 끝낸 성태 씨. 다 됐는데 이제 어두워졌네요. 예, 그러죠 뭐. 그리고 아침 일찍이라든가 예. 그냥 늦게 해야 예. 모기들이 움직이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아... 오늘 바람도 없고 딱 좋네요. 고단한 이웃들의 가파른 삶을 온몸으로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사람 김성태. 이웃을 위해 몸살이지 않는 그가 보고 싶은 것은 그저 이웃들의 밝은 웃음 그 한 조각이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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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하원이